안녕하세요, 용슬입니다. 오늘 시간은 요 예초기 자동 커터. 이게 예초기 풀 깎는 날이거든요. 나일론 줄로 된 날이에요. 이 나일론 줄을 이 뭉치에 감는 방법, 어떻게 감아서 사용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요거 굉장히 흔하게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금속으로 된 날, 예초기 날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금속으로 된 철판 날, 그러니까 칼날처럼 생긴 그런 날에 비해서는 풀을 잘라내는 절단력은 약해요. 약한데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안전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풀을 깎잖아요. 근데 풀만 깎으면 상관이 없는데 풀을 이렇게 제초 작업을 하는 과정에 돌멩이도 때리고 나뭇가지도 때리고 흙 같은 거 땅바닥 그런 데도 푹푹 박히고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그런 나도 의도치 않은 그런 상황에 얘는 풀 깎는 날이 줄이에요. 나일론 재질의 끈이에요. 끈이기 때문에 돌멩이나 나뭇가지를 때려도 이 날이 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날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죠. 얘가 돌멩이를 때려도 돌멩이가 요만큼 톡 날아가고 마는 거고, 철판날 같은 걸 돌멩이를 탕 때리게 되면 돌멩이가 총알처럼 평 하고 나가겠죠. 그런 차이, 그런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풀을 깎는 절단력이 좀 약하더라도 요런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 이제 조경 작업 하시는 분들, 도로가에 이제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데 조경 작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요런 자동 커터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어요. 이제 제조회사들이 여러 회사들이 있다 보니까 감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얘와 얘는 방식이 달라요. 그냥 단순하게 눈으로만 봤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 풀 깎는 날이 요쪽에 한 가닥, 요쪽에 한 가닥, 이렇게 총 두 가닥이에요. 얘 같은 경우는 요쪽에 두 가닥, 요쪽에 두 가닥, 이렇게 총 네 가닥이 나오죠. 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제가 가까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일론 줄이 한 가닥씩 나오는 이 제품의 경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안을 봐볼까요? 자, 자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나일론 줄 엮기가 가장 쉬운 모델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뚜껑 쪽 보시면은 이렇게 줄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금속 부속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날이 회전하면서 풀을 깎으면서 파손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금속으로 이렇게 자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이 날이 감기는 부분이에요. 날이 이 속 안에 감기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자, 요렇게 한번 봐볼까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거 보이세요? 자, 여기. 가운데가 뻥 뚫려 있죠? 여기서 요렇게 관통이 돼 있어요. 관통이. 그러니까 날이 요렇게 관통하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구조죠? 자, 요거를 그럼 어떻게 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원래대로 다시 조립을 해보고, 이거는 이렇게 제품을 분해해서 감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조립이 돼 있는 그 뭉치 상태에서 날을 감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제품이 있어요. 이렇게 단추가 싹싹 움직이고 여기를 봐보세요.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이게 감긴 방향이에요. 감긴 방향 화살표가 있고 요 옆에 보시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화살표 그림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날이 들어가는 부분, 날이 이렇게 관통하는 부분을 여기로 표시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단추에 요 옆에 측면을 보시면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보이시죠? 반대편에도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자, 여기서 이제 감 잡히실 거예요. 요 세모가, 요 동그라미, 세모, 동그라미 중에 가운데 요 세모가 날이 들어가는 부분과 이렇게 일직선에 위치하게 단추를 살짝 누르면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꼬여져 있다.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날이 들어가는 부분과 화살표와 요 세모, 그리고 세모, 화살표, 날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를 보게 되면 관통이 돼 있어요. 가운데가 뻥 뚫려 있게 됩니다. 자, 뭉치에 나일론 줄을 감기 위해서 나일론 줄이 필요하겠죠. 자, 예초기 전용 줄이에요. 줄을 얼마만큼 감을까? 많이 감으면 많이 감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많이 감으면 속 안에서 엉켜버리고 그만큼 감기는 공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크게 한 팔, 양손으로 크게 이렇게 딱 벌렸을 때 크게 한 팔 정도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크게 한 팔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까 한 팔로 준비된 이 나일론 줄날을 여기로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어서 그냥 관통시키는 거예요. 자, 살짝 안 들어가면 이렇게 조심해서 드시면, 자, 이렇게 들어갔죠. 요걸 이제 반으로 나눠. 이렇게 끝과 끝을 잡고 쭉 당겨서 양쪽을 반으로 딱 똑같이 이렇게 했죠. 요 상태에서 그냥 단추를 시계 방향으로 감아주면 돼요. 그냥 돌리면은 잘 안 돌아갈 수 있어요. 살짝 누르면서, 누르면서 딸깍, 딸깍, 딸깍 이렇게 감으시는 거예요.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이렇게 누르면서 감으면 쉽게 이렇게 감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으시면 되고, 이 날 길이는 어느 정도 넣느냐? 그냥 한 10cm 정도 대략? 대략 10cm 정도. 이게 회전을 하면서 계속 날이 이렇게 당겨지기 때문에 10cm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나일론 줄을 한 번에 풀을 많이 깎겠다고 이렇게 길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기계는 빠른 힘으로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지만 날이 너무 길면 풀을 깎는 힘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 10cm 정도. 10cm 정도가 가장 적당한 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한 가닥짜리는 장착이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아주 쉽게 날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날이 아까 이쪽에 두 가닥, 이쪽에 두 가닥, 총 네 가닥의 나일론 줄 날을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속 안에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구성품이 이렇게가 끝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보셨던 거, 한 가닥짜리 쓰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이냐? 얘는 날 감는 곳에 이렇게 아무리 둘러봐도 관통된 구멍이 없어요. 관통된 구멍이 없어. 그럼 이것은 날을 어떻게 감느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날을 이렇게 걸어 놓고서 감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한번 걸어볼까요? 날을 어떻게 감는지 한번 걸어볼까요? 이렇게 제품이 이렇게 조립된 상태에서 날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죠? 날이 들어가는 구멍에 이렇게 단추를 봐보세요. 단추를 보시면은 감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감김 방향, 왼쪽으로 돌리면 풀림 방향, 감김 풀림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옆에 보시면 안쪽 화살표가 있어요. 인, 인, 이쪽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안쪽 화살표가 있어요. 그렇다면 날이 들어가는 부분과 인 부분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일직선으로. 이것도 살짝 누르면서 시계 방향. 누르면서 시계 방향. 딸깍, 딸깍. 이렇게 누르면서 시계 방향에서 날 들어가는 곳, 안쪽 화살표 인, 안쪽 화살표 인, 날 들어가는 부분.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한쪽에 두 가닥, 한쪽에 두 가닥, 총 네 가닥이죠? 얘는 나일론 줄을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 개. 자, 요렇게 크게 팔 벌려서 두 도막. 이렇게 크게 팔 벌려서 하나,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크게 팔 벌려서 하나다. 이렇게 끈 두 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날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죠? 한 팔짜리 날이 두 개가 필요해요. 자, 두 개의 날을 이렇게 반을 접어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반을 접어. 여기 자르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반으로 접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 나머지 날 하나도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접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날을 반 접었어요. 반 접은 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반 접은 거를 요 날이 들어가는 부분 요곳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시면 얘는 요 단추 부분 있죠. 요 부분까지 들어가면은 벽이 있어서 더 안 들어가요. 턱 하고 이렇게 걸려요. 이렇게 살짝 집어넣으시면 더 안 들어갑니다. 요만큼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들어가는 거예요. 반대편도 똑같이 접은 부분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톡 손가락 한마디만큼만 들어가면 더 안 들어가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날을 끼웠어요. 이 상태에서 시계 방향으로 감는데 그냥 막 감지 마시고 딱 한 클릭만 감아보세요. 한 클릭만 감아서 이쪽과 이쪽 양쪽이 똑같이 쏙 들어가야 돼. 근데 한쪽은 쏙 들어갔는데 한쪽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예요. 똑같이 쏙 들어가야 양쪽에 그 후크에 이 나일론 줄날이 딱 걸렸다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한 클릭만 딱 돌려서 양쪽에 똑같이 싹 빨려 들어가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봐보세요. 딱 빨려 들어가는 거 보셨어요? 자, 빨려 들어가는 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색칠을 해보겠습니다. 색칠했으니까 그나마 조금 잘 보이겠죠? 자, 양쪽 이렇게 검은색 색칠했어요. 이렇게 딱 양쪽이 똑같이 싹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면 제대로 물린 거예요. 근데 한쪽만 들어가고 한쪽이 안 들어갔다. 그러면은 다시 풀러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넣고 반대편도 이렇게 넣고 다시 한 클릭 딱 똑같이 싹 끼워 들어갔어요. 그럼 이제 감어. 이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감어. 자, 이렇게 한 대략 10cm 정도 날이 나오게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한쪽은 좀 길죠? 조금 길면 양쪽 밸런스를 위해서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되고. 자,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장착하기 쉽죠? 자, 그렇다면 이 타입에다가도 그냥 날 두 줄을 끼워서 똑같이 이렇게 네 가닥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쉽지만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날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구멍 크기가 있어요. 얘는 날 두 가닥이 들어가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해서 날이 제대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런 단점 때문에 얘는 어쩔 수 없이 한 가닥만 쓰셔야 되고, 얘처럼 날 들어가는 부분에 이 금속 부분, 그러니까 구멍이, 구멍 크기가 조금 크다. 구멍 크기가 크면은 이렇게 날을 두 가닥을 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어때요? 날 감는 거 조금 방식이 몰랐을 뿐이지 어렵지는 않죠? 자, 이렇게 쉽게 날을 감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얘가 이 제품들이 자동 커터인 이유가 무엇일까? 자동으로 날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자, 날이 사용하다 보면은 재질이 나일론 줄이기 때문에 닳고 또는 조금 날카로운 풀이나 나뭇가지 같은 거에 닿았을 때는 이 날이 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매번 쓸 때마다 날을 확인하고 날을 이 길이만큼 한 10cm 정도를 빼서 사용을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날이 닳거나 끊어져서 짧아지면 그냥 예초기 그냥 맨 상태에서 윙 하고 돌잖아요. 날이 이렇게 돌면서 작업하고 이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땅바닥에 딱 툭툭 내리치면 돼요. 너무 세게 쾅쾅 내리칠 필요는 없고, 여기 가운데 단추 있잖아요. 단추가 이렇게 스프링 타입으로 눌리죠. 톡톡 내리치면 돼요. 그러면 이 속 안에 감겨있는 나일론 줄이 이 단추가 눌렸을 때 이 속 안에서 이 눌린 그 순간에 한 바퀴씩 엇돌아요. 엇돌기 때문에 감겨있는 게 날이 요만큼씩 쭉쭉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예초기를 등에서 내릴 필요가 없어요. 쓰시면서 줄이 좀 짧아졌다 싶으면은 그냥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엔진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땅바닥에다가 툭툭 내리치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회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땅바닥에 툭툭 내리치면은 감겨있는 나일론 줄이 쏙쏙 빠져나와요. 그래서 자동으로 날이 쏙쏙 빠져나온다 해서 자동 커터입니다. 자, 요렇게 요 나일론 줄을 사용하시는 분들, 하지만 나일론 줄을 어떻게 감아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